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 선생님한테 들어볼 주제는요, 귀신인데요. 흔히 귀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.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무섭고 힘센 귀신? 어떤 게 있을까요?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귀신은, 나는 개인적인 겁니다. 이거는 저한테 제일 무서운 귀신은 물귀신인데, 제일 진짜 무섭고 힘 좋은 귀신들은 그냥 살인 귀신이, 살인을 하는 귀신이 타살귀들이지. 뭐 그 무작위로 살인하는 귀신들이 제일 무섭지. 뭐 딴 게 뭐 있겠어요. 그 귀신이 신이면 살인을 하는데. 그럼 아까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 하신 귀신이 왜?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귀신 물귀신. 왜 그러신가요? 예전에는 이제 유나신이 눈에 많이 보고 했으니까,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형체를 모르니까 더 무서워. 사람의 표정을 보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표정이, 화를 내는 모습도 무섭지 않고,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는, 나는 그래요, 무표정이라고 생각해요.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잖아. 근데 이 물귀신은 물에 있으니까 감지하기도 굉장히 힘이 드는 뿐더러, 물귀신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를 건질 때 어떻게 돼요? 물에서 퉁퉁 붉거든요. 완전히 풍선처럼 퉁퉁 붉고, 배에도 가스가 차가지고 퉁퉁 붓고, 손발의 형상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도 그렇거든요. 귀신도 똑같아요. 형상을 알지 못하고 너무 그 뭐래 해야 되나, 뭘 원하는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. 근데 이제는 조금 알긴 하지만. 그래서 물귀신은 사실은 제일 무서워요. 그럼 그 선생님이 지금 보는 귀신들은 죽을 때 모습 그대로인가요? 모든 형기들은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. 사고 난 그 상태, 그 상황으로 옵니다. 살인을 당했다면 살인 당한 채로 들어오고요. 살인마가 사형을 당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.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 같으면,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작이에요. 죽은 상태 그대로 시작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내 죽으면 끝이지, 안 그렇습니다. 시작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인생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죽은 사람도 우리가 혼을 풀거나 뭔가 푸는 과정, 뭐 닦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. 자살을 했다 하면 그 목에 매여있는 그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요. 목을 매가 죽은 귀신은 목 매고 있는 새로 들어옵니다.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. 근데 사람들은 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. 자살기들은 사실은 죽어서도 굉장히 힘듭니다.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목숨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. 애초에 우리가 삼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, 삼신 할머니가 우리 다 정지했는데, 자기 몸이라고 함부로 자기가 죽고 싶대서 죽었다. 자살을 하면 저승세계에서 제일 큰 법도에 걸리기 때문에요. 살인 그 다음으로 걸리는 게 자살기들이거든요.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.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문 자체가 안 열립니다. 자살기가 제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지방향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또 다른 자살기를 만들거든요. 그래야 자기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. 그때는 내 형제고 부모고 잘 가리지 못해요. 왜냐하면 자살기한테는 그 자살기만 남는 게 아니고, 모든 사람한테 죽을 때는 무엇이 온다? 죽기 직전에 사자가 온다. 사고로 죽은 사람한테는, 갈 사람한테는 사자가, 사고 사자가 오고 백사 사자가 오고, 자살로 가는 사람들은 자살 사자가 옵니다. 그러면 그 뒤에는 항상 이 자살을 유도하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부모를 찾거나 내 자손을 찾으러 가요. 자기가 풀기 위해서, 이 사자고에서 풀기 위해서. 그러면 어차피 찾아가면은 알아줄 때까지는 그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. 자살하고 싶은 마음, 아니면 그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마음, 그럼 행위를 한다든지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 다른 자살
누군가가 생겼다면 또다시 몇 년 상간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겪는 걸 봤을 거예요. 그래서 꼭 그 자살을 하는 일 같은 경우는 풀어주거나 다시 한 번쯤은 닦아내거나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국가정이. 아이고 내 죽으면 끝났지. 그 말 아닙니다. 내 죽으면 되지. 내 하나 죽으면 없어지겠지. 다 괜찮겠지. 우리 가정 다 편안하겠지. 안 편합니다. 또다시 시작입니다. 그들도 또 시작. 죽은 그 홍기도 다시 시작.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시작을 뭐 운명에 맡겨야 되겠지만 그래도 죽을 운이 죽을 힘이 있다면 살아가는 힘은 더 있겠죠. 그러니까 그 힘을 좀 살아가는 데 조금 써봤으면 하는 이 제자의 마음입니다. 생각입니다.